진성준 의원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장례식을 서울특별시장으로 치르는 것에 대한 반대에 대해 정치적 쟁점화를 위한 의도라고 주장했습니다. 진 의원은 오늘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서울특별시장 반대 국민청원 서명자가 55만 명을 넘은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. 서울특별시장이 정말 적절하냐는 문제 제기는 있을 수 있다면서도 그것은 이미 피해를 호소하는 분의 피해와 박 시장이 가해자라는 점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 다른 점에서 사자 명예훼손에도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. 최근 박 시장에 대한 조문 행렬과 서울특별시장이 피해 호소 여성에게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. 진 의원은 박 전 시장에 대해 탁월한 사회혁신가라고 평가했습니다. 그는 박원순 시장과 함께 일하면서 그가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구상과 기획을 갖추고 있고 누구보다도 그 구상과 기획을 실현하기 위해서 헌신했다는 것을 잘 아는 사람으로서 상실감을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. 지금까지 경북신문TV 권예선이었습니다.